아까 김석기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이 말에 동의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제가 그런 거죠. 그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일본 측 주장에 동의하신다는 뜻이 되는데요. 일본 측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라든가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국제 관례, 국제법을 어기면서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파탄 난 것이다. 전부 한국 쪽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그 말에 동의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제 말씀은 제가 일본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어쨌든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별로 이렇게 거의 교류도 없었고 또 그 당시 상당히 한국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00년 전 일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든가 이런 말은 정말 일본 총리가 했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일인데 그런 말씀을 막 하시고 뭐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이나 미래 협력을 위해서 한 발짝도 못 물러난다는 그런 인식에선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일본 총리를 옆에 세워놓고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본 편을 드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거나 토를 다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의 취지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관계 전반이 계속 어떤 정체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한일관계를 견인하는 것이 결국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의 진전도 결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보셨겠지만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데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외교란 게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국내 정치상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근데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과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서 저희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또 실제 제가 보기에는 언론 보도나 언론 사설에서도 그렇게 뭐 나쁘게 평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예상치 않았던 진전이. NHK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일본 외교부 관리가 이렇게 한국 쪽이 한꺼번에 많이 양보를 할 줄은 몰랐다. 놀라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이 양보한 것이 거의 없는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런 양보를 해서 외교 관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놀랐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작정 양보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일본의 선의만 무조건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 방한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특별히 양보한 것도 없고요. 일본 측에서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시찰단이라든가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 같은 것은 사실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기네가 제안한 거거든요. 후쿠시마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걸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검증단이니 시찰단이니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방류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찰하고 나서 일본 측에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닌지 마음대로 방류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닌지 그동안 반대를 해오던 한국도 이렇게 인정을 했다 하고 다른 태평양의 도서국가들에게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고요. 아까 일본 경제산업상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찰단이 그 얘기도 있지만 조선일보에 나온 보도에 공동검증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 측이 IAEA 이외의 기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검증하는 일은 100%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데도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시찰단이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가지고 돌아와서 분석 평가해서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일본 측에서 뭐라고 하던 간에 저희가 저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할 겁니다. 검증이냐 그 용어가 자꾸 나와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본은 주권국가입니다. 그리고 주권국가가 하는 일을 다른 주권국가가 들어가서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국제예양상 좀 문제는 있습니다. 검증 못한다는 거 인정하신 거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서 검증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꺼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검증이든 시찰이든 관찰이든 실제 중요한 것은 거기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활동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관련 부처 공무원들도 시찰단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들도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고 사전 조율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가는 것이 외교 관례상 맞지가 않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견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일본 편을 들지 못해서 안달을 하시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안보국장 만난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 이 말을 하셨다는데 그 전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일본 안보국장에게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호응 조치를 바라고 있다 이런 말을 전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뭐 조태영 실장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저는 그건 아는 바가 없고요. 어떤 내용이 거짓이란 말씀? 제가 네. 보도의 진위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